자,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.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세그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. 여기 지금 탭바에서 여기로 얘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. 얘처럼 이 세그웨이를 만들어줘야 되고요. 탭바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떼면 이렇게 세그웨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매뉴얼 세그웨이도 있고 릴레이션십 세그웨이가 있습니다.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학기 할 거예요.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릴레이션십 세그웨이의 뷰 컨트롤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 선이 이런 것처럼 연결이 되면서 이제 달라질 거예요. 세그웨이가 만들어지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실행을 해보면 양쪽으로 두 개로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얘를 누르고요.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떼면 이렇게 뜹니다. 그럼 여기서 뷰 컨트롤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고요. 이 화살표는 이제 쫓아다녀요.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얘는 지금 아이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. 여기로 갔다가 여기 이제 디자인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죠. 여기 가면 처음에 했던 그대로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. 이걸 가리니까 여기서는 iOS에서 키보드를 도구를 시켜주겠습니다. 그 이쪽으로 다시 갈수 있고 여기도 이제 디자인에서 기능 여기 이제 동영상 재생하는 걸로 해서 바꿀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. 자, 얘를 세그웨이라 그래요.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세그웨이가 두 개가 있죠. 릴레이션십 세그웨이가 하나는 지금 뷰 컨트롤러로 가는 애고요. 얘는 지금 이름 안 잡았으니까 뷰 컨트롤러고 얘는 아이템으로 가는 건데